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이렇게 햇살이 아주 따스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7인승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 설명할 건데요. 사실은 차주분께서는 1억이 넘는 승용차를 처분하고 이 카니발 7인승을 선택을 했는데, 왜냐? 다자녀 아빠기 때문에 7인승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외장쪽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제 얼굴 못생겼지만 어차피 유튜브에 얼굴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관여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외장쪽의 하이루프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곡선이 다릅니다. 즉 보다 더 날렵하고, 그리고 옆 라인이 전혀 몰딩도 틀리고, 후속 쪽에는 뭐 사진에 처음 봐듯이 보조 제동등이 상당히 예쁜데 한번 비춰봐 주시겠습니까? 보조 제동등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여기에서 끊기지만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이렇게 곡선이 있다는 거 외장 쪽의 특징이라고 설명드리고요. 외장은 대부분 거의 동일하게 전후 바디킷을 다느냐 아니면 사이드스텝만 달고 출고하느냐 따르고, 스노우 화이트펄 그리고 오로라 블랙펄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왜 7인승을 샀는지 한번 시트를 차분히 한석 한석 제가 앉아보면서 평가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 일반 기아 그 매장에는 하이리무진이 없죠. 비트 360을 가야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을 만날 수가 있는데, 아트원 본점 그리고 용인 전시장에 가면은 언제든지 하이루프를 다 모두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실내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실내 쪽 운전석 쪽이고요. 본 차량은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고 현재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시트 조절 레버가 있고 체형에 맞게끔 시트를 조절하면 됩니다. 운전석 이렇게 리무진 시트를 하면은 좀 더 허리 부분을 잡아주겠지만, 시그니처 풀옵션은 가죽 시트이기 때문에,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정 상태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수석 쪽도 제가 한번 가서 앉아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조수석 쪽도 제가 앉아봤습니다. 조수석 승차자 이렇게 역시 전동으로 시트 포지션을 할 수가 있고, 아트원의 자랑이죠. 이렇게 앞에서 터치로 12.5인치 보조 모니터를 터치를 해주면은 후석에 아이들이 탔다 하면은 앞에서 원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터치로 바꿔줄 수가 있고, 더불어 뒤에 후석에 29인치 모니터에도 똑같은 영상이 제공된다는 거. 그리고 조수석 시트 정말이지 목쿠션이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합니다. 아트원의 자랑이죠. 이 목쿠션은 정말 편안함 그리고 추돌 시에 목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렇게 해도 상당히 편하다는 거 제가 한번 앉아봤습니다. 다음은 2열 쪽으로 가서 또 한번 시트를 앉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열에 조수석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조수석 앉아봤고, 뭐 바닥 쪽에는 늘 설명하지만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문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자,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설치를 안 했죠. 순정 망사형 커튼도 저희가 한번 비춰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망사형 커튼,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후석에는 이렇게 아트 포켓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빼내서 이렇게 꼽아주면은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리모컨 등을 보관할 수가 있고요. 리모컨이 두 개가 있는데, 본 리모컨은 이렇게 조명, 그 다음에 보조 모니터를 통제하는 리모컨이 되고요. 본 리모컨은 후석에는 터치가 안 됩니다. 모니터가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아트원의 자랑이죠. 모니터가 터치가 안 돼서 이렇게 커서 리모컨으로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후석에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예, 그 다음에 이건 아니지. 조작을 후석에서도 이렇게 원하는 영화들을 볼 수가 있는 리모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포지션 현재 승차 모드인데요. 2열에 승차 모드 이렇게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고, 3열도 역시 승차 모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2열에 이렇게 승차 모드, 이 본 차량은 7인승 리무진 일렉션 시트가 포함된 시트이기 때문에 2열에 지금 현재는 7명이 탔을 때 성인이 승차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운전석 뒤쪽도 동일하겠죠. 자, 2열의 승차 모드 이 상태에서 레바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등판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판을 뒤로 완전히 넘겨도 여기까지가 끝.
예. 뭐 추후에 릴렉션 시도도 시연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3열로 들어가서 7명이 승차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제가 직접 앉아 보겠습니다. 3열에 조수석 쪽 한번 앉아 봤습니다. 다리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뽑히기 때문에 성인도 이렇게 천장에 닿지 않습니다. 천장에 닿지 않고 이렇게 3점씩 안전벨트를 매주면은 바로 여기다 꼽아주면 되겠죠. 예, 꼽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간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중간에도 역시 3점씩 안전벨트가 있는데 공간이 자, 3점씩 안전벨트는 우선 여기 보시면은 보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닥 쪽에 먼저 꼽아줘야 됩니다. 뺄 때는 이렇게 날카로운 송곳 등으로 빼줘야 되는데 손으로는 빼줄 수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앉고 그 다음에 바로 안전벨트 이쪽에 보면 빨간 게 두 개가 있는데 빨간 앞놈이 두 개가 있는데 앞쪽에 매주면 됩니다. 자, 헤드레스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성인이 이렇게 승차해도 됩니다. 성인이 3명 승차할 경우에는 이렇게 체구가 크신 분들은 약간 답답함이 있겠죠. 하지만 본 차량은 다자녀 아빠 아이들이 3명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3명이 뒤에 앉아도 충분한 넉넉한 공간 그리고 어른들은 4명이 앉을 수도 있는 즉 7명이 이동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7인승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자 아이소픽스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 3열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소픽스가 이렇게 손에 보이는 부분이 아이소픽스가 있어서 유아시트를 하면 높아지겠죠. 높아져도 앞쪽에 모니터 29인치 모니터는 충분히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7인승 리무진 항상 7명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7명 타는 게 아니고 때로는 6명, 때로는 5명 탈 수도 있는데 5명 탔을 때 한 명은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모드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2열로 가서 앉을 거고요. 2열에 앉아서 자, 본 릴렉션 시트는 좌우 이동이 되죠. 좌우 이동 레버를 안쪽으로 그리고 후석 쪽으로 이렇게 몰아줍니다. 밀어주고 자, 중간에 있는 버튼이 있죠. 버튼에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릴렉션 포지션 시트가 됩니다. 정말 정말 편한데 그리고 이쪽에 언더 서포트 버튼이 있는데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면은 바닥 쪽에 언더 서포트가 올라옵니다.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고 언더 서포트는 앞쪽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성인이 탈 경우에는 완전히 뒤로 더 밀어주는 것이 편치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상태면은 다시 원위치를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릴렉션 포지션 상태면은 3열에 1명 혹은 2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성인은 한 명, 아이들은 두 명을 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섯 명이나 다섯 명이 이동할 때는 이렇게 2열의 한석을 릴렉션 모드를 하고 갈 수가 있는, 즉 VIP석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모니터 쪽 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29인치 모니터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탔다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 즉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끊기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뭐 DMB 이거 필요가 없죠. 그리고 버튼이 하나 있는데 본 버튼은 우리가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최장 2시간 내지 3시간을 볼 수가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자체 인산철 배터리 20A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시간 3시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트온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이라고 늘 설명을 했죠. 그리고 웰컴 등 있고요. 자, 전체적인 플라스틱이 이렇게 금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도 역시 화려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야간 운전에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부 금형으로 되어 있고 에어덕트 구조, 즉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과학적으로 에어덕트 구조를 해서 골고루 떨어진다라는 것도 아주 훌륭한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도 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늘 비교해달라고 했죠.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정말 고가의 1억짜리 승용차를 팔고 이렇게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7인승을 선택해주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 고객님의 이유가 있었죠. 3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갈 경우에 7명이 타야 되는데 도저히 승용차로는 안 된다. 한 대로 갈 경우에. 그리고 장거리 갈 때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1열에도 있고 2열에도 모니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끊기지 않는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정말 정말 장거리 갈 때 지루하지가 않죠. 더불어 여기에 뭐 미라클 터싱 블루투스 노래방만 있으면은 끝장나죠. 자, 어찌됐든 자동차는 사용자의 사실은 용도에 맞아야 되고, 특히 가족들이 이용하는 패밀리카로서는 카니발이 넘버원이죠. 그 중에 기아에서도 하이리무진이 나오고, 아트원 블루밴 하이리무진이 나오고,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 블루밴 하이리무진도 훌륭하다라고 해서 계약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디젤 가솔린, 특히 가솔린 계약도 많은데 현재 기아에서 이슈 부품 수급 부족으로 다소 생산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약 주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정말 정말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봄 날씨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늘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24 채널에서 1억 넘는 승용차를 팔고 카니발 7인승 리무진을 선택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